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어제 그제에 이어서 아, 요즘 증시 작두기로 증시 커터기 커터기 네. 잘 잘라주고 계신 아 요즘 이분도 인기가 굉장히 많네요. 그 YG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3일째 뵙겠습니다. 네 예. 아주 그 말씀도 여러분들 귀에 딱딱 꽂히나 봐요. 아, 음성이 굉장히 네. 저 꽂히는 음성이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오늘도 좀 꽂히는 얘기 좀 내용도 많이 좋고 네,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일단 뭐 어제 미국 시장 어떻게 됐습니까? 예? 미국 시장 아 예 미국 시장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역시 계속 랠리를 펼쳤습니다. 아, 나스닥 같은 경우 다시 또 사상 최고치를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일단 지표부터 말씀드리면 다우 지수 같은 경우 131포인트 네. 오르면서 26,156에 장을 마감했고요. S&P 같은 경우도 13.43포인트 오르면서 3,131 네.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74포인트 여전히 0.74% 오르면서 11,131.37로 마감하면서 다시 장중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 8일 연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일단 어제 같은 경우 그 전체적으로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수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네. 애플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흐름들을 좀 보였고 예. 오늘은 이제 기술주, 금융주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고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애플이 또 애플은 뭐 문 닫는다 그랬는데도 그냥 아무래도 그 독자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아, 어제 그 뉴스가 예, 있었죠. 그 뉴스가 애플의 어떤 뭐 단기적인 악재보다는 인텔이 이런 데들은 그럼 뭐 영향 받는 거 아니에요? 아, 인텔 거 썼잖아요 지금까지. 예예. 예. 다 인텔 소위 말하는 인텔 칩을 썼는데 예. 이제 독자 칩을 쓴다라는 것이 독자적인 행보. 우리가 애플을 바라볼 때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이제 과거 애플 그러면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단어가 붙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애플을 보게 된다라면 그런 게 좀 둔하죠. 처음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주위에 저도 이제 회사에서 아이폰 2를 줬었거든요. 그 들고 친구 모임 가면 야 아이폰 들고 왔냐 막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아, 10년 전이죠. 그렇죠. 그런 예. 정도였었죠. 근데 지금은 애플이 뭔가는 없고 계속해서 물론 애플을 쓰시면 지금 저기도 애플 노트북이 있긴 있는데 네.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은 없었는데 이렇게 이제 소프트웨어도 독자 개발 이제 네. 프로세서를 독자 개발하겠다라는 것이 역시 여전히 애플은 좀 전에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R&D 비용이 막대하게 쏟아부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디자인이라든지 일부 자기네 그 뭐 어떤 컨셉을 바꾸는 거는 네. 계속 해왔으니까 그런데 야, 칩을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어서 넣는다? 이건 사실 큰 생태계의 변화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독자적인 생태계를 완전히 구축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간섭 없이 자신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시장에 어필하다 보니까 하드웨어서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 근데 원래 예. 이제 우리 주식 투자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새로운 칩이 제대로 잘 갈지 안 갈지 이거 좀 약간 애매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애플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네. 자기네들이 그 뭐 채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든지 지금 얘기한 물론 이제 그 속도는 이제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성능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이거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칩이 더 우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네가 쓸 네. 거니까 이걸 네. 어디다 팔 게 아니고 네. 자기네가 쓸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도 그러네요. 자기네 칩을 자기네가 썼는데 망작이 돼버렸어. 그 애플이 바보도 아니고 그걸 쓸까 이거야죠. 그래서 어쨌든 나는 이거 굉장히 큰 그 뉴스라고 보는 게 네. 야 애플 제국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만은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도 구독 경제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저번에 또 한번 했었잖아요. 애플의 모든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그냥 월 정액으로 얼마 내고 그래서 곽 부장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드웨어 가격이 단말기 가격은 낮추고 네 일단 광범위하게 많이 뿌린 다음에 그 생태계 안으로 한 다음에 구독 경제 해버린다. 네. 아 그건 무서운 얘기죠. 네. 네. 그리고 어제 그 미국 주시장이 장중에 뭐 오락가락 했는 모양인데 예. 미중 무역 합의 불발 뭐 예를 들면 피터 나브로가 이거 다 끄장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 우리나라 장중에 이제 그런 예. 얘기들이 나와서 국내 증시도 어제 좀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예. 누구 말 맞다나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해프닝 만들어서 국내 증시는 어제 변동성 키워놓고 예. 그게 이제 그 뭐 트럼프나 나바로 같은 경우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미국 증시는 끌어올리고 도대체 뭐 하는 게임이냐 뭐 이런 것들이 아침에 좀 댓글들로 달리긴 하는데 예. 어쨌든 뭐 모르시는 분들에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담당 정책국장이 어제 폭스 뉴스와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밝혔습니다. 폭스 뉴스랑만 하죠 여기는 거의. 예, 예. 그래서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합의에 대한 폐기 얘기가 이제 좀 그러니까 뉘앙스가 좀 그런 언급이 예. 있었어요. 직접적인 언급보다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를 중국에서 퍼뜨렸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무역 합의에 대한 것들을 지키지 않겠다. 이제 폐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 뉘앙스를 폭스 뉴스에서 밝혔는데 예. 곧바로 이제 뭐 자기의 맥락이 잘못 전달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진화에 나서면서 전반적으로 일단은 현재로서는 해프닝이다. 하지만 폭스뉴스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의 백악관 정책 담당자들의 속내를 좀 드러낸 게 아닌가 뭐 그런 의심도 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조금 아직까지는 해프닝이다 이렇게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잉 충성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가 저걸 것이다. 네. 중국 때문에 여기에 방점을 둔 건데 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많이 전화했을 것 같아요. 너무 오버하지 마.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진화에 예, 나선 거죠. 예, 좀 그런 예. 것 같습니다. 유럽 경제가 굉장히 좋은데 예. 그 제가 오늘 그 다른 방송을 보면서 차트를 보니까 네. 미국의 확진자 추이와 유럽의 확진자 추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차트가 미국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는데 유럽은 쭉 꺾여버린 거예요. 하락으로 완전. 완전 하락으로. 근데 오늘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 유럽 사람들 못 들어오게 국경 폐쇄했잖아요. 네. 유럽 간에는 지금 텄거든요. 링겐 조약 그것 때문에 터졌어요. 링겐? 근데 스틸 미국 사람은 못 들어온다. 이유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국내에도 확진자들이 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확진자들이 지금 많고 있는 거기는 뭐 이제 생활 감염이 이제 시작이 된 상황이니까 예.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 유럽과 미국 경제 지표 잠깐 말씀 좀 드리면 네. 유로존에 대해서 PMI 지수 그 구매자 관리 지수가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PMI 지수가 심리 지표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심리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이것은 뭐 우리가 어떤 뭐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네. 결국 구매자들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어느 때보다 이 지표가 개선됐다라는 게 저는 상당히 조금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심리 지표라고 한다라면 평상시에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47에서 49로 그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이제 늘어났다라는 거죠. 이 추세가 이렇게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런 네. 것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네. 수 있겠고 뭐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PMI 지수가 미국의 예상 기대치에 못 미쳤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좀 특이한 게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16%나 급등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예. 있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이라는 게 우리나라 같이 마이너스 통장 같은 역할을 하죠. 주택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거기에 이제 그 금액만큼 또 대출이 늘어나면 소비를 늘어나는 어떤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홈 에코티라고 그러죠. 예. 홈 에코티라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택 지표가 상당히 어떤 지표보다도 중요한 네. 지표를 자리매김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지표들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코로나19로 좀 위축된 면이 좀 강한데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단발성, 스팟성으로 개선되느냐, 네. 추세가 개선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지금은 어떤 스팟성보다는 추세의 개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몇이 나왔다가 중요한 절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월 대비해서 개선되고 있고, 이게 이제 다음 달까지 개선되는 게 확인된다라면 네. 경제에 대한 회복 기대감을 이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어찌됐든 전월 대비해서 이번에 좋았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지표였다.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뉴욕 증시의 강한 상승 랠리를 펼치는 그런 주요 요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확진자 신기록을 세우는 주수가 늘어나더군요. 어제는 그렇죠. 그제는 6개였는데 어제는 9개로 늘어나고 예, 예. 그리고 50개 중에 절반 이상이 계속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있어서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겠죠. 우리가 워낙 낙관적인 거, 좋은 얘기, 유동성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예. 가장 중요한 팩트는 지금 현재 그 코로나19가 우리 곁에 있다.
이런 코로나19가 우리 곁에서 여전히 경제 상황을 짓누르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 지속이 된다라면 예. 정말 올 여름을 넘겨서 가을, 겨울까지 지속이 된다라면 이렇게 지금 기대 섞인 유동성이라든지 경제 지표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시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터기 또 나오셨군요. 예. 아, 미국 주식은 네. 이제 사상 최고치를 이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스닥. 네. 어떻게 이제 많이 왔죠? 미국 증시. 많이 왔죠. 많이 왔는데 네. 미국 증시와 저는 국내 증시는 조금 결이 다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승 여력은 저는 있다. 미국 증시가? 예, 예, 미국 증시는 그러니까 완전히 올라가는 것들이 아니라 네. 이런 탄력은 여전히 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전 세계 자금을 또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패턴이 구경제에서 신경제로 좀 바뀌어가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나라죠. 그런 모습들이 당분간 또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나스닥과 S&P의 굉장히 극명한 차별화 장세죠. 예, 예. 합쳐서 보면 연간으로 한 20%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다양한 뭐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을 따라가는 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다소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디커플링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우리도 일부 산업만 커플링이 되고 나머지는 예. 이제 디커플링이 된다. 디커플링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니 이런 것도 다 어제도 보니까 증권회사다 저 보니까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이 되죠. 이제 30만 원 넘겨서 이제 나오는 상황이 된 거죠. 예. 우리는 그 미국만한 저 에너지가 조금 이제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에너지가 조금 뭐 쉽지가 않은 거죠. 지금 뭐 우리나라가 개인 투자자 힘으로 과연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 사례를 좀 많이 예를 들지 않습니까? IMF 네. 때라든지 서브프라임 사태 때도 유동성에 의해서 결국 그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일시적인 상황에 의해서 지수가 올라왔다 이렇게 예를 많이 드는데 물론 뭐 V자 거의 뭐 시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V자 반등을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IMF라든지 서프라임 때도 저는 두 가지가 같고 한 가지는 다르다. 두 가지가 같은 것은 V자 반등을 줬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두 가지 같은 것은 그때 당시에 IMF 때 1000포인트에서 300포인트까지 밀렸다가 1000포인트까지 올라오고 멈췄습니다. 네. 그다음에 서브프라임 사태 때는 2000에서 900까지 밀렸다가 2000에서 멈췄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2200에서 1400까지 밀렸다가 2200에 와 있는데 네. 여기서 과연 2200을 뚫고 2500, 3000까지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느냐? 라고 네. 봤을 때는 저는 거기에는 조금 의구심을 자아낸다. 다른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 IMF라든지 서브프라임 때는 어떤 시스템의 문제였기 때문에 시스템을 풀어주면 됐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금융권에 자금 지원을 했다라는 것들. 네. 물론 이번에도 금융권의 자금 지원과 더불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언택트라는 어떤 신조어가 이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언택트를 풀기 위해서 민간의 자금 지원도 많이 했습니다. 어제 제가 한 8조 달러 풀은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기준으로. 미국 기준으로. 네. 그게 이제 미국도 현재 지금 현찰을 나눠주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현찰을 나눠주면서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상황이긴 한데 네.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언급드렸다시피 쉽게 풀릴 거냐라는 의구심이 점점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5월 달만 하더라도 행복한 꿈을 꿨죠. 이제 코로나19가 좀 지나면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증시가 올라온 것을 버텨주기만 하면 코로나19가 가을쯤 끝나서 경제활동이 재개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면 조금만 기다려주면 기업의 EPS가 올라올 것이니까 주가가 올라온 것을 더욱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돈도 풀렸고 EPS가 올라오니 증시에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6월 들어서 EPS가 올라오는 속도가 좀 둔화되고 있죠. 여전히. 특히 구경제 입장에서 본다라면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걸 필두로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가 여전히 시장을 짓누르고 있고 네. 미국 같은 경우 더욱더 확산세를 나타내고 있고 지금 뭐 애플 같은 경우 다시 2차에 그 가게 문을 닫는 그런 형국이 벌어지다 보니 이런 것들이 되면 EPS가 올라오는 속도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올라오는 그 시기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가 과거 사례와 마찬가지로 네. 이제는 목에 차 있는 어떤 지수대가 아니겠는가. 저는 계속 그렇게 예전에 그러면 1000에서 300 갔다 1000 다시 올라갈 때나 아니면 예. 뭐 2000에서 900 갔다 다시 2000 갔을 때 예. 다시 갔잖아요. 갔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유지가 됩니까? 아니면 떨어집니까? 거의 유지가 되면서 이제 횡보세를 나타내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시스템의 위기이니 시스템의 위기를 극복을 해주니 결국 그 전에 있었던 지수대까지 올라와 준 거죠. 지수대까지 올라와 준 건데 지금 이제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2200에서 빠졌기 때문에 2200이 기준이냐 네.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2017년에 2600이 기준이냐 이것도 이제 논쟁거리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0년, 201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2000에서 1800에서 2200까지의 박스피라는 그런 용어가 붙을 정도로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2017년에 어떤 그러한 그 2600까지 갔었던 상황이 네. 일부 조금 오버슈팅이 아니겠네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소위 말해서 자동차들이 좀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조금 그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일부 보였다가 네. 다시 박스피로 들어왔었던 상황에서 밀렸었기 때문에 그 정도 지수대가 우리의 목표 지수대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세우고 있는 거죠. 물론 IMF 때나 금융위기 때는 개인 단에서 유동성이 굉장히 말랐었죠. 그렇죠. 금융회사에서 대출도 안 해주고 네. 또 대량 실직이라든지 또 금융위기 때는 정말 은행들이 힘든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개인 단에서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고 카뱅 같은 거, 뭐 박사님 전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거 네? 한 20분만 트라이하면 막 1억씩 나와버리고 막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예, 그때하고 단순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상황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던데 어쨌든 우리 차용주 소장께서는 조금 조심하자는 네, 그런 스탠스가 계속 예, 있으시네요. 뭐 다 여러분들께서 이쪽 저쪽 얘기를 다 들으셔야 되겠죠. 네. 하기야 뭐 곽도희 부장도 현금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했었었죠. 네네네. 네. 혹시 유지 쪽에 더 무게를 두세요? 아니면 기회가 한 번 더 크게 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십니까? 기회가 한 번 더 크게 온다라는 것은 저는 크게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4월, 5월 달에는 기회가 크게 왔었죠. 잡으셨던 분들도 있고 그냥 지켜보셨던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네. 기회가 크게 왔죠. 그때는 운칠기삼이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이 한 70% 되면서 네. 그냥 뭐 어떤 주식인지 샀으면 정프로님이 표정이 좀 어두워지시는데 저요? 그건 아닌가요? 아, 저는 이제 예. 그 이전부터 예. 이렇게 막 출렁이는 거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퍼센테이지 차이는 있을지언정 네.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죠. 네. 웬만큼 자기가 뭐 인버스라든지 원유라든지 아니면 뭐 완전히 소외된 주식들을 건드리지 않은 이상 그렇죠. 하다못해 삼성전자를 건드렸던 대중적인 주식을 건드렸던 무조건 수익이 날 수 있었던 상황인데 네. 이제부터는 저는 프로들의 싸움이다라고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제 주위에도 신규로 투자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심지어 저도 이제 방송 나가면 작가분들이 이제 물어보죠. 종목 물어봐서 이제 보면 주식 하지 말라 이제 안 해봤으면 이제 말리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새로 시작하신 작가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새로 시작한 분들만 먹었다는데 근데 주식을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3사원에 새로 시작한 분들만 먹었대요. 이전에 물린 게 없으니까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네, 깨끗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좀 그런 분들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그 속된 말로 첫 끝발이 뭐다 이제 뭐 그런 얘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은 사서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이런 학습 효과도 있어요. 사서 바로 수익이 난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사서 조금 하루 이틀 조정을 받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럴 때 그냥 손절할까 뭐 이론적으로는 손절할까 하는데 그냥 아예 버텨봐. 근데 다 올랐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없는 경우에는 네. 수익률 차별화가 철저히 벌어진다. 따라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공부에 대한 것들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 진짜 말 타고 있는 분은 어떻게 해요? 새로 말 뭐 어제 그랬잖아요. 네. 예를 들면 예, 달리는 말에 올라타려면 말 잘 다루는 사람만 타라 그랬는데 지금 타고 있어 이미. 네. 예? 그래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뭐 얼떨결에 올라와 탔는데. 아니 내려오다가 또 사고 나잖아요. 그냥 네. 꽉 잡고 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진 않죠.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항상 우리가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그런 것처럼 언제든지 저는 그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모든 증권사에 모의 투자 계좌가 개설이 됩니다. 3개월 정도 시간을 드리고요. 거의 비슷하게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정도 시간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계좌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모의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모의 투자를 하면서 모의 투자를 할 때 뭘 하냐면
모의 투자의 단점은 심리가 빠집니다. 우리가 무료 고스톱 칠 때 네. 무조건 3고까지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 같은 경우 진짜 고스톱 치면 포커페이스라서 못 쳐요. 원고만 해도 얼굴이 빨개져요. 그게 심리가 빠지는 거라서 오래 하면 안 돼요. 딱 3개월이 적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절매를 내가 못 한다. 아니면 내가 분산 투자를 못 한다. 아니면 내가 뭐 몰빵을 못 한다. 그걸 해보세요. 모의 투자로? 모의 투자로.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 여러분 계좌를 좀 멈춰두고 거기서 이제 매도만 주력을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3개월 동안 모의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 상상 속에 있는 모든 매매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모의, 네. 여러분들 실력이 일취월장할 수 있습니다. 모의 투자는 재미없어서 못합니다. 근데 그걸 한번 눌러보는 거죠. 손절도 한번 내가 눌러보고 네. 피라미딩 제가 말씀드렸죠. 물타기 말고 피라미딩 한번 눌러보고 이 엔터를 한번 쳐보는 거하고 안 쳐보는 네. 거하고 네. 이거는 엄청난 차이점을 하긴 그렇더라고. 막 5년 동안 갖고 있었어. 예. 팔아야 되나 말아야 그래. 그래 한 5천주 있어. 네. 그럼 한 200주 팔아보는 거야. 네. 그러면 마음이 싹 바뀐다. 그때부터는 계속 팔게 돼요. 네, 맞습니다. 되게 웃긴 거야. 계속 그전에는 파는 걸 상상도 못했는데 네. 아 이거 어떻게 뭐 조금만 팔아보면 그 전날 뭐 과음을 했던 일에서 한 200주 딱 팔 200주 파는 순간 마음이 왜 못 팔어? 그게 지금 이렇게 바뀐대. 김 프로님 딱 그 말씀 중에 스쳐 지나가는 게 중요한 단어가 들어갔어요. 네. 한잔 하고 네. 그래서 옛날에 증권사에서 정말 쌍팔년대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장 막 빠지고 그럼 거래량이 확 지점 거래량이 확 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점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오셔가지고 점심 때 낮술을 먹여요. 그러고 나면 오후에 매도가 쫙 나가요. 옛날 생각나네. 비에 비에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진짜 끝으로 요거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우리 시장에서 네. 그래도 이제 좋아 보이는 분야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어떤 분들은 뭐 저 언택트 얘기하신 분들도 네. 있고 아니면 뭐 전기차 얘기하신 분도 있고 5G 얘기하신 분도 계신데 네. 예. 우리 소장님이 보실 때 그래도 좋아 보이는 분야 네. 어디입니까? 여전히 저는 언택트가 갈 거다라는 부분들이죠. 앞으로도. 왜냐하면 중후장대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중후장대 산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일반 관리비를 내기가 지금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그 영업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에서 지금 이제 악화일로를 겪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는 중후장대 산업 중에서 그나마 한 2, 3년 동안 그나마 좋게 보는 거는 조선업을 보고 있습니다. 조선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먼저 카타르 카타르뿐만이 아니라 네. 이게 조선업은 그게 있어요. 수주가 들어오면 네.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수주가 이게 수주 산업이란 게 그렇죠. 수주가 들어오면 이게 만들어놓은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네. 설계부터 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더 안 좋아지죠. 그러면. 그게 이제 2년 동안의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2년 동안에 내 돈을 쏟아부어야 돼요. 이게 IMF 이전만 하더라도 아니 저기 서프라임 이전만 하더라도 그 세 번에 나눠서 줬어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나눠줬다가 서프라임 사태가 되면서 조선사들이 자금 사정이 악화되니까 다섯 번에 걸쳐서 나눠줍니다. 처음에 10%씩 주다가 배 인도하면 나머지 50%를 주거든요. 따라서 그때 당시부터 이제 현대중공업이 회사채를 발행하기 시작한 거죠. 그 2년 동안 버텨줘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2016년도에 수주 절벽이 있었고 2017년, 18년에는 수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배를 인도하면서 지금 현재 작년서부터 조선업이 그래 간헐적으로 수출 시작할 때 보니까 조선이 갑자기 플러스 200% 나오고 막 그런 게 이제 그때 수주했던 거예요. 그때 수주한 게 지금 이제 넘어가면서 되는 건데 이제 카타르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각 조선사마다 따지고 나면 한 2, 30척 수준밖에 안 돼요. 그게 되면 연간 생산량에 뭐 그렇게 큰 비중을 따지는 건 아닌데 이미 지금 그게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수주가 돌아가 버리면서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무제표가 이제 앞으로 계속 흑자 나타날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네. 그나마 그 중후장대 산업에서는 네. 나머지 부분에서 본다라면 예. 좀 언택트들이 계속해서 이익을 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는 그 케인즈 교수가 말씀하셨다시피 미인대회라는 거니까 미인대회는 내가 이쁜 게 아니라 나의 미인 기준이 아니라 시장에서 미인이지 않습니까? 남들이 다 봤을 때 이게 미인이다라는 것들 근데 시장에서 지금 미인이라고 보는 것들이 는 언택트죠. 여기서 나 혼자 아니야 뭐가 저기 중후장대 산업 중에 뭐가 하나 갈 거야 라고 기다려봤자 그거는 정말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는 거 기다리는 거죠. 지금 여전히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라면 네. 여러분들이 미인대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다. 독특한 취향은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도움은 안 되더라. 맞습니다. 네? 네. 그죠? 방산주 어때요? 방산주.
방산주가 아니, 가셔야 된다. 방산주도 지금 영업이익이 좋대요. 아니, 가셔야 되는 거죠. 네. 좋은데 어찌 됐든 조금 방산주도 조금 그런 것들은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한 번에 급했어. 그렇습니까? 자주 불러주십시오. 자주 네,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해주신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요 책 하나 좀 드릴까요? 네, 예, 예. 책 가져가겠습니다. 네, 저기 요. 가져가겠습니다. 아, 예. 코로나 투자 전쟁. 예, 예. 제가 열심히 읽어보고 또 예,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